제목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중년에 접어든 다윗이 당한 위기와 기도,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십시다. 중년에 접어든 다윗이 당한 위기와 기도.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비록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많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에 마치기에는 조금 본문이 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강의하면서 가급적이면 한 장을 한 시간에 마무리 짓는다는 원칙에서 제가 지금까지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내용이 길고 짧은 것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5장을 우리가 초두에서부터 주의해서 읽으면 고난 중에 빠져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반부 기도고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반부 기도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16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후반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기도 가운데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묵상 그리고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세 단원을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반부 기도고 16절 이하가 후반부 기도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했습니까?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수요일 저녁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빠졌다가 했다가 또 했다가 빠졌다가 이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좀 신뢰를 주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사실 이 수요일 저녁 시편 강의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꼭 들어야 할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좀 나오셔서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사람 코를 끼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뭐 저 자신도 언제 나가도 시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할 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좀 권유해서 모시고 나오세요. 약간 좀 후라이를 쳐도 좋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가면 기가 막힌다고 한번 호들갑을 뜨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좀 안 나오면 좀 약간 좀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이 만드시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약간 그 호들갑도 거룩한 호들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강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중에 한번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쭉 보니까 오늘 2시부터 4시 반까지 사역 훈련하신 자매들이 또 급하게 집에 가서 또 저녁밥하고 뭐 다 해놓고는 또 뛰어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녁에 한번 나오시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장에서 다윗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25장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11절에는 다윗의 마음 중심에서 은은히 들리는 가느다란 흐느낌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리는 흐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다윗, 그 흐느낌을 거치면서 마지막 기도를 가지고 마무리 짓는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우리가 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25장은 여러분이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만은 그 시의 구성이 히브리어 알파벳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말하면 A, B, C 해가지고 알파벳도 순서에 따라서 그 한절 한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시편 119편하고 그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다윗이 어떤 종류의 고난에 빠져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수는 적군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몹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 원수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입니다. 무고히 뭐하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다. 무고히 속이는 자다 하는 말로 그들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무고히 속인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언행을 함부로 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결혼 서약을 한 남녀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남녀가 서로 서약을 하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만은, 하여튼 결혼 서약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서로가 빚을 지게 되고 서로가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약속한 서약한 그대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논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방자한 일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무고히 뭐 한다고요? 속이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 괴롭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고난에 빠진 것은 나이로 보아서는 중년이나 장년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자기의 젊었을 때 죄를 기억하면서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시의 죄라 해서 10대의 뭐 어린 철없는 아이일 때 뭐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시의 하는 말은 젊었을 때 혈기와 그 다음에 정력이 왕성했을 때, 잘못하면 옆길로 들어서기 쉬웠던 그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어떤 죄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년 때 하는 말은 대단히 패기가 넘치는 젊은 시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나 다 쉽게 믿음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중년이나 장년에 접어들면 이 인생의 그 고난이 가중되는 것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책임이 그다지 무겁지 아니해서 웬만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느끼지를 않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한번 쓰러져도 또 창창한 앞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기회도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0대 중반 이후에 소위 중년 장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꽃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이쯤 되면은 누구나 다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처지에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가장으로서
처자들의 모든 생명과 안전에 자기의 책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엇인가 잘못된다든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위기가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혹은 상처는 바로 자기 자신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무거운 책임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년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 한번 쓰러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를 가히 치명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은 고난이라도 젊어서 당하는 고난에 비해서 장년기에 혹은 중년기 후반기부터 들어와서 당하는 고난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또 훨씬 더 두렵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년이나 장년에서는 한번 어쩌다가 잘못되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살다가 보면 가까워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대신 또 대단히 불편해지고 다시 얼굴을 맞추다 볼 수 없는 어려운 관계로 변질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많이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중년기요 장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5장은 중년기나 혹은 장년기에 접어든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맞이한 위기라는 점에서 우리 중에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중년이나 장년기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의 위상을 한번 점검해 보아도 여러분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이 바로 자기 자신의 고통이요 불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은 처지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찾아서 깨닫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중년기에 위기가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몇 가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중년기에 맞는 혹은 장년기에 맞는 위기, 이 위기가 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중년기의 위기는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본문을 16절, 17절로 우리 돌아가서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네. 이 심리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이 40대 중반, 50대, 뭐 60대 이후는 뭐 이미 다 살았다 하는 생각도 드니까 조금 마음이 또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들어가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심리적으로 뭐니 해도 찾아오는 것이 고독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독을 느낍니다. 마치 전진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부상병을 더 끌고 가지 못해서 중도에 그냥 내버리고 갔을 때 그 버림받은 부상병이 느끼는 고독감과 그에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서운 고독입니다. 젊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고독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독과 중년기에 어려움을 당해서 느끼는 고독은 성격상 완전히 다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좋고 참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위기를 한번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이 이미 성인이 다 된 10남매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 벌써 50대를 접어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와 같은 실패를 맛보게 되자 자 아내가 버리고 다뤄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욥을 이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멸시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아주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중년기나 장년기의 위기를 만난 사람은 우선 먼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가 참 쉽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혼자 외롭게 남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책임진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의 원망, 모든 사람의 책임 전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결과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남모로는 참 뼈저린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고독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년기에 접어든 남편이 어떤 실직을 했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몹시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우선 그 마음속에 있는 고독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만이 겪는 고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자들의 모든 안전과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만이 겪는 고독이 있다고요. 정신없이 사회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경쟁 대열에서 한 발이라도 뒤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면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남보다도 뒤처진다든지 이제는 더 따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마음속에 무섭게 밀려오는 고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고독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중년기의 남자인데 일이 그만 무엇인가 잘못돼가지고 아니면은 그만 가다가 기가 꺾여서 완전히 멈춰서버리면 그때 당하는 그 고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살인적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괴로움이죠. 예, 아픔입니다. 아픔. 한마디로 아픔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괴롭다 이렇게 말했죠. 괴롭다. 그러니 아프다 그 말입니다. 이 중년기에 이 한 번 이 위기를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상처가 몹시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해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을 맛보게도 됩니다. 이건 젊어서 당하는 아픔, 그것과는 아주 상이한 아픔입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당하는 것이 뭐냐, 영향을 받는 것은 이 근심이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만사오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무거운 중년기에 어려운 위기를 한번 당해보십시오.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지 않냐할까 하는 공포증 때문에 그 근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큰 쇳덩어리가 그냥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여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년기 접어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실직을 당한 혹은 직업을 잃어버린 남자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 이것은 독약이나 같은 것입니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보면
그 근심이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그 육체를 사정없이 마비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실직당한 중년 신사 아니면은 사업에 실패한 중년 신사가 갑자기 중병에 걸린다든지 생명을 빨리 잃어버리는 예들을 우리는 왕왕이 보고 아니면은 너무 빨리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밀려나든지 은퇴해버린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 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서운 근심이 그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세 가지를 다윗을 비추어서 생각했습니다. 중년기에 어려운 위기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고독감이 찾아온다. 아픔이 쉽게 아물지를 않는다. 그리고 독약처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근심이 그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 새파란 젊은 우리 대학생들은 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두라고요. 인생은 다 평탄한 게 아니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될 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년기의 위기가 주는 영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영향은 한마디로 무서운 죄의식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과거의 죄를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고 죄를 사해달라는 말입니다. 소시의 죄와 허물 전부 이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참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들이 그냥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는 무서운 영향입니다. 중년기의 위기를 만나면 이상하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막 그냥 갑자기 고개를 쳐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이 나의 죄악들이 중대하다. 역시 젊어서 지은 죄, 과거의 죄를 놓고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 봅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중년의 위기를 맞으면 그는 영적으로 무서운 죄의식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한참 젊어서 못 모르고 하나님께 범한 죄들이 되살아나서 그를 부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중년의 청년 때 범한 죄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윗도 무슨 뭐 천사가 아닌 이상 성경에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지만 그에게 여전히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항상 가끔 괴로움을 주고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중년기의 위기를 만나면 과거의 죄가 되살아날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그 사람은 분명히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죄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와는 별다른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간이 중년이나 장년기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떤 위기나 불행을 만나버리면 과거의 죄가 되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심은 대로 거둔다더니 진짜 내가 거두는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 아니냐. 하는 무서운 죄의식이 살아납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윗도 별 수가 없었어요.
위기를 만나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마치 그 죄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젊었을 때 죄 짓는 거 참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받는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죄책이 남아가지고 자주자주 내가 약해질 때마다 괴롭힌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부모 재산 다 날리고 젊어서 호랑방탕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했어? 다 용서했죠. 용서하고 오히려 큰아들보다 더 극진하게 그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가슴 속에 아버지 재산 날린 놈, 젊어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한 놈 하는 이 죄책감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요요해가고 힘이 없어져가고 아버지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안고 실험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몹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살아나겠어? 안 살아나겠어? 안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짐승 같은 인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지. 아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 뭐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만약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용서받았다는 그 자체도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과 죄책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때까지 어떤 죄에 대한 죄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한참 자신만만할 때 그냥 뭐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러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다들 빈명하지만 죄 짓는 것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그게 순간순간 괴롭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아도 아, 내가 과거에 저래서 그렇구나. 그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이 그런 걸 느낀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나름대로의 죄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는 믿음이 약해서 일어나는 죄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젊어서 뭐 그 정도야 하면서 여러분이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년기에, 여러분의 장년기에 참 평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죄짓는 일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장년기에 접어들어서 여러분이 과거의 죄가 자꾸 생각나고 죄책 때문에 자주자주 시달림을 받는 분, 그것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책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 중년기에 위기를 만나면 주는 영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끼치는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리적으로 받는 영향, 영적으로 받는 영향, 이것을 말씀드렸죠. 인격적으로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심. 이 절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뭐하게 하지 말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역시 부끄러운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 저
시 끝쪽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벌써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불행에 빠진다든지 위기에 처하면 이 부끄럽다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몰려옵니다. 식구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회적으로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도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지 않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그냥 앞섭니다. 이 수치심이 있어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오는 수치심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다. 내 하나 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거 하나만은 좀 손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이 영적인 수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처자들을 보면 어린애들이 똑바로 쳐다보는 눈동자도 슬슬 피하게 되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못난 아빠, 못난 엄마. 그래서 저 애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면 그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뛰고 화려하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만이 왜 이럴까 하는 데서 오는 사회인으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중년기에 특히 심합니다. 젊어서 뭐 무엇인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하라고 그저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잠깐인 줄 알고 다 버티고 당당하게 처신을 합니다만은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앞서버립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고독하고 아프고 그리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으로는 무서운 죄의식이 되살아나고 인격적으로는 부끄럽다고 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위기는 굉장히 고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중년기에 접어든 분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지 어려운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헤어나기 어려운 어떤 불행에 휩쓸리는 것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사람 하나 잃어버릴 위험이 있고 잘못하면 그 결과가 그 가족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으면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중년 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무서운 중년의 위기에 다윗은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정리합시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절이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러러보았습니다. 주를 우러러보았습니다. 그 말이 5절 끝에 가면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내가 종일 주를 뭐 했다고 그랬나요?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가서는 뭐라고 했나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앙망했다고 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이 주를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말은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평소에 평안할 때는 낮은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위기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바짝 들어서 하나님 가까이로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우러러본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기술적인 용어로 바꾸면 소망한다 하는 뜻도 됩니다. 기다린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이 무서운 중년기의 위기를 만나자마자 다윗은 그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리하지 않으려고 앙큼힘을 썼습니다. 그저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는 자세로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다윗이 어떻게 앙망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에 매달리는 식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인자와 긍휼. 여러분이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과거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뵐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뵐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는 것을 기다려야지 다른 도리가 없어요. 내 힘이 없는데요. 내가 일어설 기력도 없는데요. 내가 어둠을 헤치고 앞을 나갈 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 처량한 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힘 있는 팔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도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되 재잘났다고 뭐 자기 변명하지 않고 그저 이 불쌍한 놈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가련한 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게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바로 당장 지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잘못할 때 막 호되게 매질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도 몇 번 그랬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하도 이 큰 놈이 좀 화를 내게 해서 호되게 때려가지고 벽장에다 가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가끔 그 과거의 벽장에 갇힌 이야기를 슬그머니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런데 그 부모가 벽장에다 가둬놓고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쌍해가지고 얼마 못 가죠. 그렇죠. 부모는 얼마 못 가요.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만 문 활짝 열고 나와 그리고는 그 맞은 자리를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는 일부러 또 끌고 나갔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해서 그거 달래느라고 야단치죠. 그 부모 심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빠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생기면 그만 이런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죠. 다윗이 당하는 중년의 위기, 아마 다윗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실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팔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는 그거 하나만이 살 길이란 말이요. 그거 하나만이 살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립니다. 이 인자와 긍휼이란 말이 25장에 몇 번 나오는지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헤어보세요.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비슷비슷한 용어들을 전부 다 한번 묶어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 참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어떤 불행에 빠져 있을 경우가 없잖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무엇을 내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11절에 저는 11절이 25장 가장 중간에서 다윗의 가슴 속에서 스며나오는 흐느낌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이미 용서받은 줄을 압니다만은 또 되살아나는 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너무나 부끄러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방법 중에 이 회개하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용서받은 죄든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든 죄든 간에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 어려운 위기에 처하신 경우가 지금 여러분의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항상 가시지 않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앙망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구체적인 길만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길 가르쳐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덕대고 주여 내 길 열어주옵소서 내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주의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옵소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갈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랬죠? 이 말씀 바꾸면 이 말씀은 원뜻이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할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셔도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하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중년기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취했던 태도, 그 거룩한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아야 합니다. 눈을 그에게서 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매달리십시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중년기의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헤치고 빛을 밝혀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다윗처럼 합시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 위기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중년기 노년기가 되어도 내 길은 평탄할 것이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앞길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말씀을 통해 미리 배워놓자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쉽게 마귀가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